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디 거냐. 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뭐 뇌의 휴식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뇌가 없는 동물들도 수면을 취한다. 그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저는 고등동물만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그죠? 예. 자, 뇌 없는 히드라라고 하는 이런 강장동물이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수면을 취한다고 하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임정훈 교수 팀이 사이언스 어드벤시스에 지금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뇌 과학자들은 초기부터 수면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잠자는 동안 낮에 수집한 정보를 반복 학습하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고정되고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는 청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거는 뭐 지금 정설로 밝혀져 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그 수면을 하면은 그 해마? 뇌 해마에서 무슨 기억이 정리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예. 근데 잠을 잘못 자는 수면 장애가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나 우울증, 기억 상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 데이터도 수없이 나왔다. 그렇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수면 이상이 바로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뇌와 수면은 떼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요소처럼 보였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가 없는 히드라에서도 수면 행동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거나. 오, 와, 신기하네. 이거 뭐 어떻게 자는 거야, 이건 도대체? 활동이 정지되나? 볼까요, 한번?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수면의 진화 발생적 원리를 규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단순한 동물들을 조금 연구를 해보면,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저기 그 뭐라 그럴까? 더 근본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규슈 대학교 다이치 이토 교수팀과 공동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의 임종훈 교수팀이 참여를 했나 보네요. 뇌 없는 원시 동물인 히드라가 고등 동물인 사람과 유사한 수면 행동을 한다. 이야, 신기하네. 또 히드라는 수면을 통해서 체세포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 자란다는 이야기겠죠? 그동안 뇌의 휴식을 위한 고등동물의 생체 활동으로 여겨져 왔던 수면 행동에 대한 통념을 깨는 연구다.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렇죠. 연구진은 히드라가 사람처럼 밤낮을 구분해서 잠을 자고 물리적 자극이나 주변 온도를 높여서 수면을 방해하면 사람처럼 역시 사람처럼 수면을 보충하는 행동도 발견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인간은요,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요, 그게 빚처럼 쌓여가지고, 우리 돈에서 빌리는 돈을 빚이라고 그러잖아. 빚처럼 점점 그 쌓여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 수면을 보충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러한 것도 지금, 히드라한테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연구진은 히드라의 움직임을 24시간 연속 촬영했을 때, 불이 꺼지면 히드라의 움직임이 둔해진 사실에 착안해서, 이 둔한 움직임이 사람의 수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 그래.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하지만 히드라의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은 사람과 달랐다. 사람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그쵸? 나와야 되죠? 사람의 수면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히드라의 수면을 거꾸로 촉진했다. 이건 반대네. 그쵸? 오히려 도파민이 얘네들한테는 수면을 오히려 촉진을 했다고 하고요. 이는 도파민의 역할이 생물 진화 과정에서 정반대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통 고등동물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고, 보상 호르몬이죠. 보상 호르몬. 뭔가를 했을 때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예. 그런데 히드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움직임을 둔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사람의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나 GABA의 경우에는 히드라에게서는 또 같은 수면 촉진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멜라토닌 같은 성분은 똑같이, 그죠? 사람이나 히드라나 똑같고, 그죠? 연구팀은 히드라의 수면 현상을 중추신경계를 갖는 초파리 인간 등과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히드라에 비해서는 조금 고등 동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죠? 초파리나 인간을 비교를 했는데, 히드라는
원시적 형태를 갖는 말미잘과 같은 자포동물이다. 이번 연구는 원시 생명체에서 자포동물과 절지동물, 그렇죠? 절지동물, 그 곤충들, 그죠? 쇼파리, 그다음에 청추동물 등으로 중추신경계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수면의 조절 원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 나온 거는 히드라하고 지금 사람만 비교돼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절지동물까지 포함돼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그래서 진화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동물들이 언제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는지, 중추신경계 진화에 따라 수면의 조절 원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등을 추적해서 수면의 기원을 찾는 연구에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야, 진짜 언제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을까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쵸? 히드라는 이제 다세포 동물인데, 그거보다 더, 그럼 단세포 동물들은 어떤 수면 행위를 할지 안 할지, 세포 단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그래서 연구진은 문외 동물인 히드라가 잠을 자는 이유도 찾아냈다. 잠은 히드라의 체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자는 동안 큰다는 이야기죠. 히드라의 수면을 방해하면 체세포 증식이 억제된다. 근데 저도요, 이거는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으셨나요? 좀 이렇게 성장기 때 밤에 잠자기 전에 무릎이 되게 아프고 막 그래요.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밤에 좀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뇌가 있는 고등동물은 수면 활동을 통해서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력에 중요한 신경세포들의 연결고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잠에 들면 그 다음날 갑자기 풀리는 경우도 있죠, 문제가, 그죠? 참 신기하죠,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면이. 또 연구진은 히드라의 수면을 조절하는 유전자도 찾아내고 이를 다른 생물과 비교했다. 그래서 초파리나 쥐 등에서 수면을 촉진하는 인산화 효소로 알려진 PRKG1 유전자는 히드라의 수면도 촉진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오르니틴 대사 효소는 진화된 생물인 초파리와 비교해서 정반대의 수면 조절 기능을 보였다. 신기하다. 그래서 호르몬이 역시 수면에서 수면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고등동물에서는 어떤 흥분을 하게 만드는 흥분이라기보다 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인데 오히려 그런데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거 참 뭔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